우리나라에서 가맹점이 가장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는 BBQ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제너시스 BBQ가 가맹점 수를 조작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는데 BBQ 측은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작년 말 현재 모두 1,730개 매장이 있다는 BBQ 치킨. 이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최다 가맹점 기록입니다. 2위 페리카나보다 500개 이상 많은 압도적인 매장 수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BBQ 가맹점 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BBQ가 치킨 가맹점 1위를 기록하기 위해 가맹점 수를 크게 부풀려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 매년 등록하는 정보 공개서의 내용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TN 사건 의뢰를 바탕으로 지난달 제너시스 BBQ 본사를 상대로 한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BBQ 가맹점 수가 많게는 수백 개까지 부풀려졌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정위가 지난달 제너시스 BBQ 본사를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BQ 가맹점 수가 많게는 수백 개까지 부풀려졌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 BBQ 가맹 본부에 소명 내용과 함께 가맹점별 실제 주소와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등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BQ 측은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더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BBQ 측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맹점 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BQ는 가맹점 모집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사법 처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BBQ 측은 공정위에 소명하는 기간을 갖고 있다며 기준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